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상우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HG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채널 고정하시고 바로 외관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 잘 보셨나요? 그럼 바로 엔진룸 열어서 엔진 상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차량 자체는 휘발유 엔진이기 때문에 이제 엔진 소리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 소리를 들려드리자면 네, 아주 조용하고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엔진 상태 아주 좋고요. 그리고 구동액 상태도 지금 적정량으로 들어가 있고 교환도 따로 필요 없는 상태이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연료 필터, 그리고 퓨즈 박스, 그리고 배터리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 상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색 핏을 띄고 있어서 주행하실 때 교환을 하시고 주행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룸 마무리해 보고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와 그리고 옵션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랜저 HG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죽 상태 아주 좋습니다. 한 S급은 아니고 한 A+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약간의 사용 흔적은 좀 있지만 그래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암레스트에 2열 시트 열선과 그리고 오디오 조작 버튼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사항 설명드리자면 양쪽 도어에 전동 시트 조작 버튼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도어 쪽에는 전체적으로 윈도우 조작 버튼과 도어락 그리고 사이드미러 조작 버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는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 그리고 에코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그리고 트렁크 주유구 오픈 버튼 같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오디오 조작 기능, 핸즈프리 트립 기능까지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우드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세련되고 밑에 쪽엔 가죽이 있는데 가죽 상태도 정말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이제 HG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핸들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핸들감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가고 이제 위쪽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는데 문제없이 작동 잘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은 순정 내비 들어가 있고요. 내비 메뉴나 아니면 화면 설정, 그리고 멀티미디어 조작 기능은 이쪽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공조기 상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공조기 상태 지금 23도인데도 좀 선선한 바람이라고 해야 되죠. 선선한 바람이 나오고 있고 온도를 더 낮춰보면 이거는 진짜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하고, 그리고 온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서 에어컨 히터 문제 없고요. 그리고 앞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12V 시거 잭과 그리고 USB 억스포트 같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기어 이제 양쪽으로 이제 자동 파킹 기능과 그리고 전후방 센서 기능, 그리고 열선 시트, 오토홀드, 그리고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하나인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컵홀더 문제없이 잘 큰 자리를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암레스트에는 수납 공간, 널널한 수납 공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저 HG 차량 외관 상태부터 엔진룸 그리고 실내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자동차 그랜저 HG 2.4 럭셔리 등급의 모델입니다.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2년식 2012년 2월 14일날 최초 등록이 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3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능 점검표를 보시면 지금 이쪽 도어와 그리고 휀다 그리고 단순 사고 세 군데가 있지만
이 뒤쪽 쿼터 패널 쪽이 교환이 되어 있어서 이제 단순 유사고 차량을 보시면 돼요. 근데 심한 사고는 없던 차량이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가격대는 무려 차량의 자세한 뭐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뭐 카톡이나 전화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저 차량 잘 보셨다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